왜 이런, 야! 왜 이러는 것이냐! 왜 이러는 것이냐! 어떤 명령을 받고 온 것이냐? 누구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이냐? 대남보랑, 넌 맡은 지역을 이탈하여 단독으로 움직였다. 덕만을 발견하고도 신호를 하지 않았다. 어떤 명령을 받았는가? 무슨 짓을 한 것이냐? 내 이놈! 똑바로 얘기하지 못할까? 내 놈이 미생공의 아들이며 세주를 측근해서 모신다고 이리 방자한 것이냐? 내 놈이 받은 명령은 세주의 명령이 아닐 것이다. 세주는 결코 현장을 교란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. 세주의 명령으로 한 짓이 아니라면 넌 죽은 목숨이다. 어차피 설아벌에 도착하기 전에 죽을 것이다. 누구의 명령을 받았느냐? 상천관님과 아버지 미생공의 명이었습니다. 어떤 명을 받았는가? 덕만을 죽이려는 명이었습니다. 하여 죽였는가? 독시를 썼으니 아마도. 공주님의 시신을 여기 계속 둘 수는 없네. 설아벌로 갈 것이야. 시신을 모시고 돌아갈 것이네. 그러시게. 유신랑 자넨 공주님의 유지를 받들어야 하네. 꼭 그리하게. 자넨은 어쩔 건가? 시신을 황실에 전하고 화랑으로서의 마지막 일을 할 것이야.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겠지. 울어 울어 우는
그 마음.